쟤뭐 11단 뒤에가 다 잘렸는데요? 짜증이 아니고 니가 아그 11단이라 니가 엿 바꿔 먹었겠지. 1-2 우와 재밌겠다. 내가 집게로 하니까 집게 넣고 완전 걸레 돼가지고 완전 너덜너덜해지고 아 집게 저 종이만 따로 아, 자 그러면은 어제 인성 자 어제 어디까지 했죠? 여기? 그녀에게 알려줄게 여기까지인가? 펄까지 아니에요? 펄까지에요 펄 어디? 펄 저 디스 이즈 펄 아, 펄 여기까지 네 펄 어머 더 있네 아, 아 그래서 너 쓰기 뭐 했다고 만만데 자 이거 자 이거 이어서 봅시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메시지를 남긴다 그랬어. 요거 좀 잘 봐야 되겠네. 잠깐만. 자 여기 선생님 보세요. 자 내가 오늘 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거예요. 왜요? 좀 말씀해. 자 여러분. 자 내가 오늘 뭐만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남긴 건데. 자 여기 그럴 것 같아서 여기 뭐 때문에가 아마 나올 거예요. 때문에 거기에 because 혹시 나왔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뭐뭐 같아 여기서는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자 거기 때문에요. 자 거기다가 써 공책에다 써 공책에다 인상이 공책에다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때문에가 그 뭐예요 영어로? 자 이게 나오면 because거든 근데 여기 나오면 어떻게 because를 맨 앞에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맨 앞에 써줘야 돼. 왜냐하면 because가 뭐냐면 거기다 써 이거 because라는 게 이제 접속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속 뭐예요? 연결해주는 그런 거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거는 맨 앞에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아. 자, 여기 보면은, 영어 그 문장이 이렇게 because로 시작하는 것도 있거든? 응. 근데 실질적으로 because로 시작하는 건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because는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 뒤에다 쓰는 거야. 뒤에다. 알았지? 자, 그럼 봐. 뭐를 먼저 쓰냐면 자, 여기를 먼저 쓰는 거야. 메시지를 남긴다를 먼저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메시지를 남긴다 있잖아. 여기에서 메시지를 남긴다에서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자체 지금 주어가 없지? 네. 자, 근데 주어가 없는데도 우리가 주어가 뭔지 생각할 수 있지? 네. 한글은 주어를 안 쓰긴 한다고 했지만 영어는 뭘 했어? 영어는 반드시 써요. 주어를. 그게 이제 명령문이 아닌 이상. 자, 다시. 자, 그럼 봐봐. 메시지를 남기는 게 지금 누가 남기는 거야? 내가.
내가 남기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아이? 나야 나. 자, 그래서 거기다가 써 움직이다. 자,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남긴다를 영어로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 I 하는데 잠깐만. 그 다음에 아, 메시지를 남긴다 하면은 어떻게 I leave a message 맞지?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 진행형으로 나왔어. 네. 거기에 진행형 나왔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I am 나왔죠 거기. 네. I'm 나왔지. 그죠? 네. Be 하고 그 다음 뭐야? 어. 그 다음 뭐예요? I am leaving이죠. 네. 거기다 써 너희들. Leaving. 여기 뭐예요? 이렇게 be 하고 ing죠. 네. 근데 이 be 동사가 과거냐 현재냐? 그러네요. 현재. 그러게요. 아 현재. 현재요. 아 아니다. m이잖아. m. m이 과거야? 아니요. m은 현재잖아. 그러네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저거. 현재, 그 다음에 ing, 그래서 뭐다?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써, 빨리 읽어봐. 자, 그러면 다시. 메시지를 남긴다가 뭐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중이야, 이런 뜻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자, I'm leaving,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메시지 뭐예요? 메시지. 거기 있습니까? 네. 자, 거기다가 써. I'm leaving a message. 자, 뭐예요? 내가 메시지를 남기는 중이야, 그치? 네. 그 다음에, 때문에. 그 다음에 because. 이해됐어? 네. 자, 거기다가 써.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지.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접속사 하고 나서, 그 다음, 원래대로 S 보시면 돼. 네. 여기서 주어가 뭐야? 내가. 내가지. 네. Because I. 근데, 하고 나서, 여기 동사는 뭘까? 뭐뭐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뭐뭐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뭘 쓸까? Can't. I'm leaving a message because 거기 혹시 뭐 그런 거 나오나?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 나오나? 아니요. 생각은 안 나와?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가 할 수 있어 원래는. 그래서 I'm leaving a message because I think I can't make you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자, 근데 거기 뭐라 나왔어? I can't. 그래서 I can't, 그냥 can't로 나왔어? 네. 그래. 네. 그러면은, 뭐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건 조금 이제 그냥 because로 들어간 거고, 그냥 할 수 없다로 들어간 거야, 바로. 오케이? Because. can't는 할 수 있다는 거. can't, can't. can은 할 수 있다고. can이 할 수 있는 거고, can't는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것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because I can't.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can 있죠? 네. can이나 can't는 무슨 동사죠? 조동사. can. can이나 can't. 무슨 동사야? 조동사야. 알았어? 네. 뭐 할 수 없다. 적어. 다 적으라고 지금 공책에다가 중요한 거니까. 자, 조가 나왔네. 그러면은 하유라. 네. 조동사 뒤에는 뭐 쓴다? 동사. 원용. 참치 쓰지. 아, 노동치.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용. 원용. 그럼 뭐야? 할 수 없는데 만날 수 없다. 만나다를 써야지. 그러면 because I can't meet. 근데 만나다인데 누구를? You. 너를 그랬네. 그리고 목적을. 그러면은 I can't meet you. 그냥 돼요. 아, 아니 그러니까 발음이 아. 발음이 T가 T
알았지? T랑 이거 U 하면 추가 되냐? 추. 미추. 원추. 원추. 그 뭐지? 시험 볼 때도 미추라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면 뭐 미, U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추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I can't meet you. I can't meet you. 자, 그 다음에 오늘. Today. Today. 맞습니까? 다시 유가했어요. 맞습니까? 네. 거기 문장 나온 거 이거 맞아요? 네. 이래 되는 거. 이해됐어? 네. Because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요 문장. I'm leaving a message because. 야, 눈 감고 해라. 눈 감아. 케라 감고했다고. I'm leaving a message because. B를 쓰라고. 예? 하유라. 네? 알았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하유라 이거 해봐. 나는 배고파. 나는 배고파? 영어로. I. 나는. 쟤 뭐지? I 선물이. 아니 동사를 쓰라니까. I 쓰고 주어 나면 동사인데 그 동사를 뭘 쓰냐고. I am? 그래. I am 선물이. 이해됐어? 네. 나는 키가 커 해봐. I am tall. 나는 키가 작아 해봐. I'm short. 알았어? 네. 나는 행복해. I am happy. Happy. 나는 더워. I'm hot. 난 추워. I am cold. 그래, 그러니까 다 주어 I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비동사를 쓰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그녀는 키가 커. She is tall. 그는 배고파. She is hungry.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비동사를 쓰는 거야. 야, 이거 나는 매우 아파. I am 매우 very 아픈. Sick. 이건 짧게 발음해야 돼. Sick. I'm very sick. 여기는 I'm이 아닌데. 그럼 뭔데? I feel. 네. 자, 내 선생님 봐. I feel도 쓸 수 있어. 저번에 배웠다고. Feel도 쓸 수 있는데, 알았어? 네. Feel도 쓸 수 있는데, feel 말고 비동사를 더 많이 써요. 근데 왜 여긴 이렇게 나지? 아니, 내가 말했잖아. Feel도 쓸 수 있다고. 어떤 내가 어떤 느낌, 어떤 아픈 느낌이나 그런 게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feel을 쓸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알았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feel보다는 뭘 더 기억하라고? 비동사를 쓰는 걸 더 기억하라고. 네. I'm very sick 해도 맞는 말이야. 네. 여기서 알았어? 네. 그다음 우리 내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뭐 할 수 있을까? 의문문이죠. 뭐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뭐라 나왔어? Can we라는? Can we meet?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
뭐야 지금? 뭐뭐 할 수 있을까 뭐였지? 네. 뭐뭐 할 수 있다잖아. 뭐뭐 할 수 있다를 이렇게 바꾼 거잖아. 네. 뭐뭐 할 수 있다가 뭐야? Can. 그 다음에 우리. We. Can we? 네. Can we? 그 다음 뭐 써야 돼? 조동사. Can이 무슨 동사라고? 조동사. 조동사라고. Can이 조동사니까 참치 쓰라고. 네. 동사 원형 쓰라고. 네. 그러면 Can we 만나다 쓰면 돼? Meet. Can we meet? Tomorrow. 그 다음에 내일. Tomorrow. 맞습니까? 네. Can we meet tomorrow? 자. 아프니까. 그 다음. 우리 4시쯤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그랬어. 야, 선생님 봐. 자, 윤서야. 네? 우리 4시쯤에 만나자 했지. 네. 그러면 뭐를 지금 끝났어? 만나자. 만나자지. 네. 그 뭐야? 뭐뭐 하자죠. 네. 자, 우리 뭐뭐 하자. 어제 내가 했어. 우리 뭐뭐 하자. 뭐 어떻게? Let's. 네가 윤서야? Let's see. 아이씨. 아이씨. 왜? 윤서 되고 싶어? 윤서 나와요. 어? 나 되게 싫대. 윤서. 윤서. 쟤 누구한테 물어봤어? 물어보? 어. 네가 대답하면 안 돼? 야, 건드리지 마. 야, 선생님 봐. 선생님 보세요, 다시. 야, 보라고. 야, 윤성. 네. 윤성아. 네. 내가 선생님이 그 학생을 시킨 이유가 있어. 네. 알았어? 그러니까 절대 선생님이 너를 시키지 않는데 대답하면 안 돼. 네. 그거는 쟤를 망치는 일이야. 네. 이해됐어? 네. 살인마. 건드리지 말라고. 너 손모가지 한 마시죠. 어, 쟤 이상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 선생님 또 대답했어요. 윤서야. 네. 조심해. 야, 윤서 다시. 우리 4시쯤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뭐뭐 하자. 어떻게 한다고? 위. 야, 다른 사람도 잘 봐. 야, 뭐뭐 하자. 며칠. 자, 다른 사람 다 적어 이거. 어제 자, 렛츠죠. 네. 윤서. 자, 근데 봐봐, 윤서야. 뭐뭐 하자인데. 네. 만나자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지? 만나자랑 하자. 아니, 만나다 하고. 만나다 하고 하자랑 합쳐진 거잖아. 네. 야, 다른 사람 얘기 봐봐. 그러면 렛츠 했지? 네. 네. 혹시 내가 이걸 let 하고 나서 네. let 뒤에 뭐 동사 원형 쓰는 거 얘기했냐? 아니요. 안 했지? 네. 혹시 렛츠를 조용사라고? 야, 선생님 봐봐. 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봐. 이거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 처음 배운 거야. 알았어?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 하다가 본인이 집중 안 되잖아. 어떻게 일어서 집중 안 되냐? 깨져.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다 써. 지금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거야, 이거. 자, let's는 let이랑 주원. let's는 let이랑 뭐랑 합쳐야 됐지? 그 뭐지? US. 이게 US야? 어서스. 자, 보세요. Let's는 let us가 합쳐진 거였지. 네. 자, 선생님 봐. 여기 봐. 여기 let 있죠? 네. 자, let's은 어제 let의 뜻이 뭐랬어? 허락하다. 아주 좋아. 다른 사람들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는데요. 자, 허락하다 그랬지. 맞습니까? 네. 뭐 아무튼 그랬어. 그런데 영어에서 그런 게 있어. 영어는 make, have, let 요 세 개 있지. 네. make, have, let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는 그냥 그런 것도 해.
알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런 것도 해. 원래 해도 돼. 아니, 그러니까 적어. 적긴 적는데 make 해볼래. 영어에서는 하세요. 자, 적어. 영어에서는 내가 나는 분명했지. 내가 너희들 나는 아직 초등이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 문법을 막 지금 문법만 해서 나온다. 그런 거 싫어해. 알아? 근데 내가 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야? 예비. 이거 해야 되니까. 예비 정도. 아니라니까. 니들이 그건 그거가 아니고 왜? 이거를 니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딱 봐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리고 현재일 때 일반문과일 때 뭐 쓴다? S. S 나오잖아.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봐. 알았지? 이해됐어? 네. 자, make, have, let. 영어에는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냐? 네. 세 개를 합쳐서 이거라고 합니다. 사역동사? 사역동사라고 해요. 사역동사. 잠시만. 주어도 어려운데. 자,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자, 이거 있죠? 네. 요 사역 동사라는 것은 여기서 사역이라는 말이 뭘까? 네 가지. 사역한다. 무슨 사역한다, 뭐 행동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사역은 시키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키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 자, make have let은 시키다. 자, 그런데 여기 let이 뭐다? 제일 약한 뜻이야. 여기서 let은 시키다가 아니고 허락하다. 이해됐어? make는 만들라 시키는 거야? 그렇지. make랑 해보는 시키다 의미를 갖고 있어. 가져오라. 그렇지. 그렇지. 뭐뭐 하게 만들다. 오케이? 해보요. 해보가 시키다 의미로 될 때가 있어. 나중에 나 한번 보여줄게. 왜 해보는 거? 방금 얘기했잖아. 뜻이 뭐뭐 하게 하잖아. 자, 그러면 뭐냐면 그냥 그런 것 같아. 여기 let us 했는데 여기 let이 뭐라 그랬지? 사역동사라고 그랬지? 네. 자, 적어요. 적어 빨리. 자,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여 자리에 이런 게 나와. OC라는 게 나와. OC가 이제 목적격 보어라는 말이야. OC가 목적격 보어. 써 보이나? 이게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라는 말. 보어. O가 목적격이고 C가 보어에 맞고 보어. 그게 뭐예요? 보충하는 말. 그러니까 얘는 보충하는 말인데 뭐를 보충해 준다? 목적격.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야. 얘가 이 자리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 어스를 보충해. 그렇지. 오케이. 아무튼 그냥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 자. 뭐라고 해야 되지? 자,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얘기했지. 그 동사 원형. 네. 동사. 자, 이제부터 동사 원형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동사 원형 이제부터 원형 부정사라고 표현할 거야. 똑같은 말이야. 원형 부정사. 자, 그러면 잘 봐. 영어에는 크게 두 가지 부정사가 있어. 뭐라고요? 원형 뭐라고요? 동원 업그레이드. 야, 거기다 적어봐. 자, 영어에는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적어라 이거. 영어에는 두 가지만 있어. 자, 부정사라는 게 to 부정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원형 부정사라는 게. 하여간. 네. 자, 그럼 뭐예요? 둘 다 어차피 부정사라는 거.
자, 그러면 다만 요 사역동사가 나오면 OC 자리에 원래 옛날에는 그 야, 영어는 언어지. 야, 언어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언어 조금씩 바뀌지. 네. 너희들 쓰는 말도 어때? 막 신조 너희들 막 쓰잖아, 그지? 네. 뭐 그냥 뭐 인플루언스 막 이런 거 쓰잖아, 맞지? 네. 그런 게 원래 어떤 말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아무튼 한마디로 말, 언어는 변한다. 알았어? 네. 자, 그럼 선생님 봐. 내가 왜 이거 얘기하냐면, 잘 봐. 원래 사역동사들은 요 OC 자리에 원래는 뭘 썼어? 원래는 투부정사를 썼었어.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했던 거 있지? 텔. 그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전해줘. 누구 말해줘고 했었지? Please tell. 그 다음에 누구 사람 쓰잖아. 뭐 그러니까 벤에게 말해줘 해봐. Please tell Ben to 썼잖아. 기억나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원래 let도 원래 이 자리에 please tell처럼 이 자리에 원래 to를 썼었어. 원래 to였어. 이해됐어? 네. tell처럼 원래 to였어.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원래 여기에 to를 썼는데 네. 그런데 잘 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게 변했어. 왜 변했냐? 왜 변했냐면 make, have, let이 어때? 너무 자주 나오는 거야. 너무 자주 쓰다 보는데 야, make, have, let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없어도 뭐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야, 선생님 봐봐. 자, 한다. 야, 어제 인생이가 틀렸던 거 있지? 뭐야? 누구에게 뭐였지? 만나자고 했나? 그치? 네. 나를 만나자고 나를 뭐 7시에 만나자고 전해줘고 했었지? 네. 그거 해봐 다시. 토 안 써먹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해봐. 다 해봐. Please tell 뭐 Ben이라고 하자. 만약에 Ben이라고 했냐? 아 다시 Please tell Ben 그 다음에 토를 써야 됐지? 네. 근데 얘가 안 썼잖아. 네. 그래서 나는 그건 안타깝구나. 그럼 토를 빼고 네. 그 다음 뭐였지? 이씨였죠. 네. 그래서 얘가 뭘 했어? Please tell me Ben. 다시. Please tell Ben me 그랬잖아. 네. 야, 근데 나 봐봐. 주원아, 나 봐. 솔직히 말해서 여기 to가 없어도 말 의미 전달은 되잖아. 네. Tell 하고 tell Ben me. Tell 말해줘 Ben에게 만나줘. 의미 전달 되는 거 아니야. 네. to가 있거나 없고 뭔 상관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make, have, let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네. 이거 너무 귀찮은 거야. 툴 쓰는 게 귀찮아진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때? 툴 쓰지 말자. 와, 툴 죽었다. 그래서 make, have, let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서 툴을 쓰지 않는 걸로 바뀐 거야. 됐어요. 대통령이 바꿨어요? 아니 뭐지라. 아니 맨 처음에 썼다니까. 맨 처음에 툴을 썼다니까. 쓰는데 왜 안 썼다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자주 쓰니까 이거 귀찮아서 안 쓴 거라고. 선생님 그건 누가 바꿨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쓰지 말자. 나 안 쓴다. 왜 누가 바꿨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 투 부정사 원형 부정사 됐는데 뭐야? 우리 투 부정사 말고 뭐로 쓰자? 원형 부정사로 쓰자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됐습니다. 영어 읽었어. 적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make, have, let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 자리에, 오스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써야 돼.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야 지금 이거 설명한 거 있지? 요것도 복습 다 들어가야 돼. 네. 지금 혹시 기억 안 나서 명단 찍었으니까 봐. 네. 자, 다시 해라. 야,
자, 여기 만나. 이런 사야. 우리 4시쯤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네. 자, 엄마 하자. 엄마 하자 뭐라고? 넷츠. 넷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렛츠는 레버스. 자, 이거 빼고 어디다 치자. 자, 렛츠. 근데 렛츠는 레버스예요. 네. 맞지? 근데 렛이야. 무슨 동사라고? 렛츠 무슨 동사라고? 아, 그 사역 동사. 사역이라고. 사역. 눈 안 보이네. 사역 동사. 알았어? 네. 자, 그러면 렛츠는 레버스. 그다음 뭐 쓰라고? 원형 부정사 쓰라고. 오시 오시. 아니 원형 부정사 쓰라고. 원형 부정사. 이거 뭐 하자 했으니까 뭐 하자 했으니까 만나자 쓰라니까. 네. 만나다. 만나다 미. 그래서 내가 너희들 봐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렛츠 미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렛츠 고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불태워. 이해됐어 안 됐어? 렛이 뭐라고? 뭐뭐 하자. 렛이 무슨 동사라고? 서역동사. 사역이라고. 서역이 아니고. 뭐야 진짜. 야, 야, 너, 윤성, 다시, let's go 그랬지? 네. 윤성, let's 무슨 동사라고? 사역동사. 사역동사지? 네. 사역동사는 뭐, 뭐라고? 뭐 자리에? OC 자리에. 얘가 지금 OC 자리에. 네. 이 자리에 뭘 쓰라고? 원형 부정사. 원형을 쓰라고. 네.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야. 네. 왜? 툴을 탈락시켰어. 야, 이해됐어? 네. 다른 사람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let's do는 무조건 뭘 쓰나? 동사 원형을 쓰나? 아니에요. Let's go, let's do, let's eat, let's have, let's fight. 그래서 뭐라고? let's 뒤에는 뭐라고? 원형을 쓰는 거야. 원형. 원형 부정사. 네. 원형 부정사. 야, 이거 봐. 그럼 만나자. Let's meet이자. 네. 자, 만나자. 근데 뭐야? 도서관에서지? 네. 야, 근데 봐봐. 도서관에서랑 4시지? 네. 그럼 뭐, 뭐랑 뭐가 나왔어? 시간하고 장소 나왔지. 그럼 영어는 시간이랑 장소 나왔을 때 뭐를 먼저 써? 장소를 먼저 쓰는 거야. 장소. 잡아버리라. 네. 영어는 시간하고 장소가 나오면 무조건 장소부터 쓰는 거야. 시간하고 장소가 나오면요? 어. 봐봐. 네. 4시에 도서관 했잖아. 시간이랑 장소 나왔지? 네. 영어는 뭐부터 쓰라고? 장소. 그 장소를 먼저 쓰는 거야. 라이벌이. 아니 근데 도서관에서잖아. 장소를 나타낼 때 전치사 써야지. 야. 이제. 전치사 쓰라고. 굳이라 전치사 인, 온, 앱 이런 거 에또 참 굳이 새끼 에또나요? 야 다시 봐. 야 조용히 해. 지금 시간 없어. 지금 시간 다 됐어. 예. 야 다시 뭐라고? Let's meet at the library. 해봐. Library. Library. 그 다음에 4시쯤 뭐 대략 그게 어라 거기 혹시 어라운드가 나왔어? 네. 자 어라운드 나왔지. 거기다 적어. 어라운드가 몇 쯤이야? 쯤. 몇 시 대략 대략. 대략 할 때 어라운드 쓰라고. 어 나 미친. 야 거기 썼어? 네. 어라운드가 대략이라고. 알았어? 네. 근데 야 거기다 또 써. 하나 더 써. 자 뭘로 쓸 수 있냐면 어바웃도 대략이라는 뜻이 있어. 네. 어바웃도 어바웃도 대략이라는 뜻이 있다고. 네. 너희가 알고 있는 어바웃 뭐야? 어바웃에 관해서잖아. 네. 네, 대략. around 4시, 4 o'clock. 맞아, 거기? 네. 자, 눈 감아봐. 네. 눈 감아. 방금 한 문장 이런 사람 다시 해. 그 렛츠부터요? 어. 렛츠 및 맞죠? 빨리 해. 렛츠 및 아이,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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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At a library? 아니야. At the 아니야. At the library? 아, 그 다음에? 아, 아. 대략. 대략 그 around? Around. Four? Clock? Four o'clock. Four o'clock? 됐지? 네. 그러면 4이 아닌데요. 그러면? Four, 아,
시간을 보세요. 야 조용히 해. 너희 시간 봤지? 네. 너희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 네. 오늘은 그 금요일 테스트지, 그치? 네. 금요일 테스트 할 때 어른들이 알려준 거 있지? 문법적인 거. 네. 전체 다 해와. 네. 안 하면 혼나. 네. 사회공부 자, 거기까지. 언니도. 야, 저 영상 갈 거죠. 우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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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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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